안녕하세요, 블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4만까지 만드는데 사용했던 카메라와 고화질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고화질로 올리는 방법은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방법이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저는 아이폰을 사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기본 카메라를 사용해서 4K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 기본 카메라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초점을 원하는 부분에 설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신 분들은 필라믹 프로 앱 사용을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이 앱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화면의 밝기가 고정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주로 색연필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는데요. 손이 화면 밖으로 나가면 전체 화면이 밝아졌다가 손이 화면 안으로 들어오면 어두워지더라고요. 이 현상은 노출을 고정했을 때도 동일하게 발생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편집할 때 너무 불편해서 아이폰 기본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마친 다음에는 편집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블로우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이 앱은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료가 아닌 유료로 사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음악과 편집 효과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앱에서는 우선 밝기나 대비 등을 간단히 조절한 다음 배속을 최대치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엔 워터마크를 영상 위에 올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 후 4K 화질로 출력합니다. 음악은 때에 따라서 인스타그램 안의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블로우 앱 안에 있는 음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상이 다 만들어진 후에는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대부분 릴스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릴스로 영상을 올려야만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게시물이 아닌 릴스로 영상을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릴스를 올리기 직전에 고화질 업데이트를 위해 반드시 해주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특히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와이파이만을 사용해서 릴스를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한 결과 데이터를 사용해서 업로드를 할 경우 아이폰에서 스스로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 화질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데이터를 끄고 와이파이만을 켠 상태에서 영상을 업로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태그 및 설명란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그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제 릴스를 보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설명란에 이모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보다 그림으로 만들어진 이모지가 해외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가독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모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설명란에는 사용한 종이와 색연필 등 재료에 대한 설명을 아주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올리면 재료에 대한 질문글도 많이 보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히 재료에 대한 설명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두 개의 조명을 사용하다가 최근 들어 총 세 개의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밝은 자연광에서 촬영을 한다면 굳이 조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ED 조명을 사용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명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두운 곳에서 촬영 후 편집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처음 촬영할 때 밝은 조명 아래서 촬영해야 최종 영상의 질도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4만 명까지 만들면서 사용했던 앱들과 팁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